안녕하세요. OKG 오길준입니다. 아, 여기서 가려고 하는 것은 이 4라는 거. 원래는 이제 2까지 붙어 있는 경우가 이제 더 많기도 하고, 많다고 할지 어쩔지. 그러니까 앞선다 하는 의미고, 앞이다 하는 의미고, 좀 더 뛰어나다 하는 의미입니다. 탁월하다니까 역시 뛰어나다.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지금 제가 1이라고 써놨는데, 2하고 3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4까지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따로따로 한다 하는 겁니다. 편의상. 그래서 하나는, 금지하다 하는 의미가 있고요. 금지하다 하는 의미가 있고, 아웃사이드 어브 도어랄까? 그러니까 창문 밖이다 하는 의미가 또 있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서 배열하는 얘기는 베어링 할 때 얘기하는 건데, 구멍 뚫다 하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의미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 2, 3, 4로 일단 나눠서 그냥 짧게 진행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앞선다 하는 걸 가지고 먼저 가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모양으로 보자면 지금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모양으로 보면 좀 이제 다양하긴 하죠. 다양한데 뒤에 또 있나? 아, 뒤에는 없네요. 우선 이제 여기서 그러면은 여러분이 보기에는 뭐 어느 게 좀 그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오겠느냐 하는 거죠. 근데 보면은 이런 거는 이제 너무 자주 그 본 것이 되는 거고, 공개되고, 어휘 문제로 좀 낼만한 것은 뭐 이제 이 정도 하고 이 정도 하고. 근데 이것도 여러분이 보면은 어렵지 않다는 건 알겠죠.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죠? 뭐 이제 어렵지가 않아요. 이것도 보면은 뭐 그 어렵지는 않은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 이놈이 좀 더 이제 좀 많이 나오고, 이놈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이놈이 나왔을 때 이놈이 좀 어렵고 이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볼 때 쉬운 문제를 본다 치면은 포캐스트 뭐 이런 것도 막 나오고 그럽니다.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령 그 여기 지금 제가 표시해 놓은 이쪽에 2단어나 2단어를 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전부 다 여러분들이 아는 게 돼요. 그리고 실제 이제 어휘 나온다 할지라도 좀 더 그 자주 나오는 형태, 그러니까 좀 더 난이도가 있다 하는 것은 이 정도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뒤로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워드는 어느 쪽 방향을 나타내는 거죠. 포그가 그래서 앞으로 전방으로, 앞으로 전방으로니까 미래의 이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보한이라는 의미가 이제 있고, 뭔가 촉진시키다, 진척시키다 하는 의미도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여기 발송하다 하는 게 포워딩 회사라고, 우리 무역일을 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많이 쓰이는데, 하여튼 전송하다 하는 의미가 있다 하는 거. 그 여기서 포캐스트에서 이 캐스트라는 것은 원래는 던지다 하는 의미인데, 꼭 물건을 던지는 것 뿐만 아니라 또 소식을 전하는 거, 소식을 던지는 것까지도 마찬가지. 그래서 브로드캐스트라는 것이 널리 던진다 했을 때 그게 물건을 던지는 게 아니라 어떤 소식을 널리 던진다 해서 방송국이 된다 하는 거죠. 여기서는 상이 아니라 예상이겠지, 그죠? 그래서 미리 앞서서 뭔가를 의미를 던져준다 해서 예상, 예보, 예고하다 하고 이제 전조가 된다 하는 의미도 된다 하는 거. 뽀빠던데 아버지인데 더 앞선 아버지야. 그래서 조상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프론트가 앞부분이잖아. 그죠? 포프론트, 그럼 최전방. 이렇게 됩니다. 최전방이다 하는 의미. 최전방에는 가장 중요한 위치다 하는 표현까지 나올 수 있겠죠. 핑거에서 포핑거, 그러면 이거는 핑거가 아니죠. 이거는 썸이라고 그러니까. 핑거가 이제 포핑거가 요 놈이 제일 앞선 놈. 그래서 요 놈을 얘기한다 하는 거죠. 혹은 앞서가다 하는 의미에서 선행하다, 이 뜻은 여러 가지 뭐 있는 건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포고이라는 의미는 전술안이라는 의미도 쓰인다 하는 거. 여기서 이제 고란 표현은 그냥 뭐 말이 먼저 간 경우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전술한다 하는 표현은. 포그라운드에서는 여기 그라운드가 필드잖아. 그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제 들판이라는 표현이 돼요. 그리고 앞에 있는 들판이라, 이게 그러니까 전경이 되고 배경 그럴 때는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백그라운드. 뒤에. 포헤드도 이 머리에서 제일 앞에 있는 부분이 이마죠. 이마. 포우저스는 미리 판단한다 해서 이제 뭐 예단하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포맨이라는 얘기는 앞에 있다의 개념보다는 실력에 있어서 뛰어나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어떤 직공들이 모여있다면 그 중에서 대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노, 이제 그, 뭐야, 그 건축업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노가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그 주장 역할을 하는 사람 정도로 보면 돼요. 십장이라는 표현. 뭐 공장장 이렇게도 쓸 수는 있다 하는 거죠. 노트에 있어서 여기 노트라는 것 자체가 노우죠, 의미가. 그래서 알리는 것이 통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예고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 앞에서 뛰어간 사람, 그러니까 앞에 간 사람이라는 의미, 선구자, 선조, 이렇게 되고 있던 소식이라든가 할 때는 이제 전조, 예고 이런 표현이 같이 나온다 하는 거. 포텔도 미리 말하다 해서 예언하다, 예고하다. 앞에 포캐스트에서도 이게 이제 전조가 되다 하는 의미가 또 있었죠. 이 포머스는 맨 앞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인류에. 포쉐도우에서 섀도우라는 것이 그림자자. 그러니까 그림자라는 표현에서 이제 어떤 그 느낌이, 아, 이런 그 좀 그 그림자가 드리워지드리니까 해서 전조가 되다 하는 의미 여기서. 전조가 되다 하는 표현은 무척 많이 나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제 예시하다 하는 표현까지. 포시도 역시 예견하다예요. 예견하다. 미리 본다 하는 의미에서. 성견 지명이 있다 하는 거. 포사이트 그럼 이게 이제 성견 지명. 이런 경우에는 그 이제 그 어휘 문제로 내는 것도 이제 가능하다 하는 거고. 포토스니까 미리 생각해보니까 사전에 고려하는 거 이렇게 되죠. 포원에서 원은 경고가 되니까 사전 경고라는 표현에서 예고하다. 여기서 예고라는 얘기는 미리 경고하다 정도로 보면 됩니다. 포모라는 얘기는 앞에란 얘기예요. 이전에. 그러니까 이전 대통령 그럴 때 포모 프레젠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문법에서 하는 전자 후자일 때 더 포모 더 레라 해가지고 전자 후자 이렇게 이제 자주 쓰이는 거예요. 프리둠에서 이 둠이라는 것이 운명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삶의 마지막 운명, 이제 뭐 마지막 이제 그 예고 뭐 이런 것처럼 운명을 미리 정하다 하는 거고. 여기서 오데인이라는 것도 뭐냐면 원래는 이제 오더에서 나옵니다. 그 명령하다 하는 표현인데, 그 오데인 미리 정하다 하는 표현. 여기서 보드라는 것도 역시 그 이제 징조가 되다, 예시하다, 예감이 들다, 예언하다 하는 의미가 나오는 거. 포리스텔에서 이제 포 앞에 여기서는 서 있다 하는 놈이 앞에 서 있다 하는데 결국 나보다 앞에 서시니까 앞질러 있는 거고 앞질러 있는데 사실은 이게 좋은 의미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앞에서 방해하다 하는 의미가 돼서 앞에서 나를 가로막으니까 기선을 제압하다 하는 의미가 된다 하는 거. 경제용으로 봤을 때는 매점하다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가지려고 했던 건 미리 가져가 버리는 이 형태까지 간다 하는 의미. 뒤에서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